원래 저희가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 전 국민의 그 이슈가 돼 있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청조 씨가 지금 밝혀진 걸로는 한 피해자가 15명 그리고 19억의 뭐 피해 액수다. 근데 정가 34범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구속도 한 2년 몇 개월 됐었고 뭐 교도소 안에서 결혼도 하고 나와서도 결혼하고 하여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청조 사기 사건 이 전말에 대한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사기꾼이 남현희 씨 이걸 어떻게 이 정도로 속일 수 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현희가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속은 내용들을 보면은 사기는 뭐 그렇다 쳐도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을 믿고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남현희 씨가 너 임신했어 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전청조 씨가 말해줬는데 그걸 남현희 씨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를.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데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걸 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남현희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속을 수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청조 씨 어떻게 봤는가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겁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청조라는 사람이 그 주먹이 센 사람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네. 때려서 이렇게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맹목적인 사랑을 줬다는 거야. 남현희 그렇죠. 씨만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의 처음부터 의존적인 사람이든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네. 아. 그 작업을 잘하는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하죠. 네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사고나 판단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아까 돈가스 먹었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먹은 건 돈가스 아니야. 그거는 오뎅이었어. 뭐 이러면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거죠. 내가 아까 뭐 먹었지? 그 돈가스 집 사장님한테 연락을 못하게. 아,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싶어도. 뭐 그런 식으로 통제도 하면서 사실 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의 사고력, 판단력을 전반적으로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의존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핵심이거든요. 전청조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걸려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취약하고요. 또 고독감, 무력감, 의존심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쉽게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 수 있다. 얘들이 상대방의 그런 어떤 취약성을 귀신같이 안다? 에 귀신같이 포착해서 그거를 공략해요. 처음 만나도.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에 취약한 사람은 정말 잘해주고요. 장난 아니게 잘해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 식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파악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칭찬받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해주고 뭐또 비난을 원하는 사람은 비난도 해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는 자식 잡혀갔다고 하면 가장 놀라고, 그리고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빚 갚아준다, 대환 뭐싼 걸로 해준다, 그런 거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처럼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뚫고 들어오면 정신을 좀못 차리게 되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남현희 씨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전청조가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전청조를 만난 사기당한 사람들은 다 말을 엄청 잘했다고 얘기를 아, 저도 하더라고요. 전청조 씨한테 좀 약간 속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진짜 많이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맞아, 보는데. 그래서 맞아. 많이 사랑했나 본데?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저것도 사기일 수 아니, 있어. 지금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남현희 씨가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그냥 다 도피해 쓰고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15명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긴 했어. 결혼도 한 3번이나 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이번엔 마지막 사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애주의자,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임신 얘기도 저 간단한 인터뷰긴 했는데 전청조 말로는 이제 다른 사람 애기여도 자기는 키워주려고 했다 뭐 이런 짤을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남현희 씨가 가장 그럼 취약한 게 뭐였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둘의 뭐 사랑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깊은 것까지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쨌든 이 전청조가 돈 하나 돈으로 뭐 이렇게 해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핫한 게 어쨌든 남현희 씨의 그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잖아요. 성폭행 사건에 되게 전청조가 많은 해결 지점들을 줬다. 그걸 좀 의지한 게 아닐까? 요게 조금 저는 그래요? 눈에 좀 띄긴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한 15살 차이 나는데 네. 그런데도 이 젊은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으로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네. 청소년도 어른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차이는 또 뭔가요? 그루밍은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은 이제 의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루밍은 또 청소년들? 우리 대상이잖아요 대부분. 그루밍은 갑과 을의 이런 그 의존과 똑같은 의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다? 그루밍은 어려서부터 길들이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집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뭐 갑을 관계든 어른 아이 관계든 상하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살살 길들이는 게 그루밍이라고 한다면 상하 관계가 네. 가스라이팅은 보통 인간 관계에서 꼭 그런 관계 아니더라도 수평적 관계에서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근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하는 방식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이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상대방이 뿅 가는 거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돈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명품 뭐 외제차 이런 거 쫙 보여주면 되는 거고 윤석열처럼 힘을 숭배하는 놈이다. 그럼 조폭들 동원해서 이렇게 고용해서 힘을 과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취약한 욕망을 건드리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나요? 벗어날 수 있죠. 주변에서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쉽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어디서 또 보니까 사기는 말로 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 조성해 놓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그거를 던졌을 때 먹히는. 네. 그런 거라는 거래요. 그 낸시랭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5명씩 3조가 움직였대요. 그 사람 꼬시려고?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이 10명이 내가 막 의심하고 있잖아. 근데 10명이 단체로 여기를 믿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청주 씨가 막 그런 식으로 그 속인 거예요.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사진 그 기자인 척 하라고 돈 주고 이제 기자 연기도 시키고. 근데 하여튼 그 한 몇 번 당하면 우리가 MT 가서도 몰래카메라 당한 듯이 한 두세 번 당하면은 믿을만한 수도 있겠네. 네, 그것도 뭐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 그렇죠. 또 마음이 가면 또. 네, 어쨌든 진짜 뭐 희대 사기꾼급도 안 되는데 전청조 사건이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이 사기계에서 이런 방식의 사기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김건희다 이런 게 좀 댓글로 전청조도 뭐 김건희한테 안 됐죠. 네, 아주 뭐 그 어느 정도 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 정도의 사기 사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건희 같은 사람이 영부인이 되는 세상에서 전청조도 그런 걸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사회적 영향을 받았겠죠.